안녕하세요. 썸니아 마크라메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더운 여름날과 잘 어울리는 마크라메 네트백을 만들어 볼게요. 4줄 고기 매듭을 긴 길이로 엮어서 편하게 어깨 메고 다니실 수 있게 가방끈을 제작했고요. 가방 몸판에 들어가는 매듭은 뱀 매듭이라는 매듭법을 사용했는데요. 가방에 들어간 이 코튼 크로셋 실이 조금 얇은 느낌이라 두 겹으로 매듭을 지어서 조금은 다른 그물 패턴처럼 보이게 만들었어요. 가방 바닥면을 보시면 평 매듭으로 촘촘하게 마감해서 물건을 넣었을 때 안정감도 있고요. 인트로 영상에서 보셨던 똑같은 갈색 네트백에 이렇게 파우치랑 핸드폰, 반지갑을 넣으면 여기 지금 띄워놓은 사진처럼 자연스럽게 아래로 살짝 처지는 네트백 형태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럼 여름에 들고 다니기 좋은 마크라메 네트백 만들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재료는 3mm 굵기의 코튼 크로셋 실과 줄자 가위, S자 고리 2개, 마스킹 테이프, 마무리에 쓰일 코바늘과 순간 접착제, 그리고 걸어두고 작업하실 수 있는 행거 또는 옷걸이를 준비해주세요. 재단은 가방 몸판 부분에 들어가는 170cm 48줄, 가방 끈에 들어가는 270cm 8줄, 그리고 가방 몸판 윗부분에 들어갈 중심끈 80cm 1줄 이렇게 재단해서 준비해주세요. 재단해 놓은 270cm 한 줄을 가져와서 한쪽 끝에서 85cm의 길이가 되는 부분을 잡고 행거나 옷걸이에 85cm가 되는 부분이 뒤로 넘어가게 걸어주고 그 다음은 270cm 세 줄을 더 가져와서 똑같이 85cm가 뒤로 모두 넘어가게 걸어주세요. 그리고 이 네 줄의 윗부분은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서 고정해 둘게요. 다음은 테이프 붙여준 바로 아래에 네 줄로 이 네 줄로 평 매듭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이제 네 줄 고기 매듭으로 가방 끈 부분을 만들어 볼게요. 설명하기 쉽게 네 줄의 로프를 왼쪽부터 순서대로 ABCD라고 부를게요. 먼저 가운데 B와 C줄을 잡고 오른쪽 C줄을 왼쪽 B줄 위로 보내면서 크로스 해주시고요. 그 다음은 오른쪽 맨 끝에 있는 D줄을 가운데 두 줄 뒤로 보냈다가 왼쪽으로 크로스된 C줄 위로 올려줄게요. 그리고 왼쪽 맨 끝에 있는 A줄을 오른쪽 손으로 잡고 있는 D와 B줄의 사이로 가지고 나와서 위로 올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네 줄 고기 매듭이 양쪽으로 한 번씩 꼬여서 매듭 한 개가 만들어진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는 양쪽 끝으로 가 있는 두 줄만 번갈아 가면서 꼬아줄 거예요. 오른쪽 끝에 줄을 왼쪽으로 잡은 두 줄 사이로 가지고 나와 위로 올려주고 왼쪽 끝 줄을 오른손으로 잡은 두 줄 사이로 가지고 나와 위로 올려주세요. 이렇게 양쪽이 엮여있는 세트로 한 번, 두 번 위에 화살표로 표시한 부분은 제외하고 아래부터 수를 세워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총 71번의 네 줄 고기 매듭을 만들어주세요. 4줄고기 매듭을 쭉 하다보면 아랫부분의 줄이 이렇게 같이 꼬여지는데요. 꼬여진 아랫부분은 한 줄씩 풀어가면서 작업해주세요. 그리고 긴 길이의 네 줄 고기 매듭을 할 때 횟수를 세면서 꼬아주다 보면 횟수가 많다 보니까 몇 번까지 했는지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 되는 노고를 좀 덜기 위해서 36번째까지 꼬아주고 바로 위에 35번째 부분에 이렇게 고리핀이나 클립을 걸어서 표시해주고 남은 작업을 해주면 편하더라고요.
이제 일은 한 번째 내줄고기 매듭까지 한 다음엔 꼬아진 매듭이 풀어지지 않도록 평매듭으로 마감해줄 건데요. 이 마지막 일은 한 번째는 평매듭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풀어져서 소제목에 적어놓은 것처럼 총 70번의 내줄고기 매듭으로 가방끈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렇게 양쪽 끝에 평매듭까지 매듭 지어진 가방 끈의 길이는 반으로 접힌 상태에서 33cm 정도로 나오고, 그럼 전체 길이는 66cm가 되는데 만들어진 길이는 손의 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가방 끈을 한 줄 더 만들어 둘게요. 이번엔 가방 몸판에 들어가는 줄을 추가해 볼게요. 먼저 가방 앞면 가운데에 들어가는 170cm 8줄을 반으로 접어서 한쪽 손가락에 반전 종달새 머리 매듭으로 걸어두고 시작할게요. 그리고 80cm 한 줄을 가져와서 반으로 접은 부분, 이 가운데 부분이 여기 중간까지 들어가게 통과시켜주세요. 8줄의 로프를 건 80cm 줄의 양쪽 끝부분은 행거나 옷걸이에 테이프로 고정해두고, 느슨하게 걸려있는 8줄의 로프들은 아래로 당겨서 꽉 매듭 지어줄게요. 그 다음은 만들어둔 가방끈을 한 개 가져와서 줄 뒤로 놓아두고 양쪽 끝은 S자 고리에 걸어서 고정해뒀어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온 양쪽의 4줄은 수평 가마매기 매듭으로 8줄의 로프 양옆에 붙여줄게요. 가운데 줄을 추가하고 양쪽에 남아있는 가로줄에는 170cm 줄을 각각 16줄씩 반으로 접어 반전 종달새 머리 매듭으로 추가해줄게요. 지금처럼 줄을 추가할 때도 가로줄의 끝부분은 테이프로 고정해둔 상태니까요. 고정해둔 그대로 이렇게 반전 종달새 머리 매듭으로 한 줄씩 추가해주는 방법으로 하셔도 되고요. 좀 전에 가운데 부분에 줄을 추가할 때처럼 매듭을 손에 미리 걸어서 가로줄을 고정시킨 테이프는 떼어내고, 한 번에 줄을 통과시킨 뒤에 한 줄씩 아래로 당겨서 고정하는 방법 중에 편한 방법으로 줄을 추가해주세요. 이렇게 양쪽 모두 16줄씩 추가되면 가방 몸판에 들어가는 170cm 48줄 중에 40줄이 추가된 상태예요. 몸판의 맨 첫 단은 평매듭으로 한 단 채워줄게요. 가장 왼쪽에 4줄부터 잡고 평매듭을 해주고, 오른쪽으로 쭉 이동하면서 첫 번째 단을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은 밴매듭법으로 근물 패턴을 만들어줄게요. 저는 두 줄의 로프를 나란히 붙여서 밴매듭을 만들 건데요. 먼저 한 줄로 하는 밴매듭을 보여드릴게요. 두 줄의 로프를 나란히 두고 오른쪽 줄을 왼쪽 줄 위로 해서 뒤로 감아주고 이번에 왼쪽 줄을 뒤로 감은 오른쪽 줄 뒤로 다시 감아서 앞으로 가져오고 왼쪽에 생긴 구멍 사이로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엮여있는 상태로 양옆에 줄을 당겨주면 밴매듭 완성이에요. 두 줄로 하는 밴매듭도 같은 방법인데 겹쳐지는 줄이 꼬이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돌아가는 방향대로 줄을 감아서 엮어주고 두 줄이 앞뒤로 꼬이지 않았는지 확인한 후에 줄을 당겨줄게요. 매듭의 간격은 1cm 정도로 띄워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밴매듭으로 그물 패턴 첫 단을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밴매듭으로 첫 번째 단을 만들고 두 번째 단도 똑같이 매듭과 매듭 사이에 두 줄씩 잡아서 1cm 정도의 간격을 띄우고 밴매듭을 지어주세요. 이렇게 쭉 대각선 아래로 11단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양쪽 끝에 있는 이 줄들은 남아있는 가방 몸판의 8줄을 모두 추가한 다음에 나중에 이어줄게요.
마지막 단인 11단까지 매듭을 지어주면 아랫부분은 매듭이 11개로 나와요. 이제 남아있는 줄과 가방 끈을 추가하기 위해서 작업해놓은 부분을 뒤집어줬어요. 종달새 머리 매듭이 보이는 이쪽 부분이 안쪽으로 보여지게 하고 이렇게 반대쪽 앞면이 앞으로 놓이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양쪽에 끝줄 부분을 겹친 다음에 테이프를 붙여서 잠시 고정해줄게요. 그 다음은 만들어둔 다른 쪽 가방끈을 가져와서 줄 안쪽으로 넣은 뒤에 고리에 걸어서 고정해주고 그리고 반대쪽과 마찬가지로 수평 감아매기 매듭으로 이 가로줄에 가방끈을 붙여줄게요. 양쪽에 가방끈을 모두 붙이고 가운데 부분에는 남아있는 170cm 8줄의 로프를 반으로 접어서 반전 종달새 머리 매듭으로 추가해줄게요. 줄을 추가하고 남은 양쪽 끝부분의 짧은 줄은 가방 몸판 안쪽으로 넣어서 아랫방향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처음 한 것처럼 평매듭으로 첫 번째 단을 이어서 완성해 줄 건데요. 이 아래로 보낸 짧은 줄은 이렇게 평매듭 뒤로 넣어서 일자로 정리하고 마무리 과정에서 한 번 더 정리해 줄 거라 자르지 말고 이렇게 묶어 둘게요. 아랫단부터는 뱃매듭법으로 그물 패턴 11단을 이어서 완성해 줄게요.
11단의 그물 패턴이 모두 완성되면 바로 아래의 평매듭 한 단으로 가방 바닥의 시작 부분을 만들어주세요. 평매듭 한 단이 완성되었고 이제 가방 바닥면의 크기를 나눠볼 건데요. 여기 가방끈 바로 아래에 만들어진 평매듭의 위치를 기준으로 양 옆으로 두 개씩 더해서 앞면 바닥은 총 10개로 시작해요. 다시 한번 보면 가방끈 바로 밑에 있는 평매듭을 찾고 왼쪽 옆으로 두 개 옮겨가서 수직 아래로 쭉 내려오면 있는 평매듭. 여기 요 끝실을 묶어서 표시해주시고 그리고 오른쪽도 같은 방법으로 오른쪽 두 개 옆으로 가서 쭉 내려오면 있는 평매듭의 끝부분을 묶어서 표시해주세요. 이렇게 묶여있는 줄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보면 앞면의 바닥면은 10개로 나눠졌어요. 그리고 이 아래로 3단의 교차 평매듭을 더해서 총 4단의 바닥면을 만들어줄 거예요.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바닥면을 나눠서 미리 표시해주세요. 이렇게 앞뒤로 10개씩 나누면 옆면은 4개의 평매듭이 각각 남아있어요. 그대로 한 개씩 줄여가면서 교차 평매듭을 해서 옆면의 바닥면을 만들어주세요. 옆면 바닥의 마지막 네 번째 단은 평매듭이 한 개만 남아 있어야 돼요. 반대쪽 옆면 바닥도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주고 앞면도 한 개씩 줄여가면서 교차 평매듭 네 단으로 바닥면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앞면 바닥에 네 번째 단은 평매듭이 7개 남아있어요.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주세요. 네 개의 바닥면을 모두 만들어주고 지금 이 부분이 가방의 바깥 부분이 될 거니까 가방을 뒤집어서 바닥면을 완성해 줄게요. 가방을 이렇게 뒤집은 상태로 옆면의 바닥 쪽이 보이게 잡아주세요. 이 두 줄은 가운데 바닥면에 사용될 거라 잠시 빼두고 대각선 양쪽 옆면에 있는 7줄의 로프를 두 손으로 잡아줄게요. 그 다음은 반대 방향으로 서로 줄을 겹쳐줄 건데요. 이때 겹쳐지는 양쪽 줄의 위아래 위치를 잘 봐주세요. 이렇게 잡고 있는 손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줄들이 꼭 위로 올라가게 겹쳐줄게요. 겹쳐진 양쪽 줄을 감아매기 매듭으로 이어주세요. 먼저 위로 올라가 있는 오른쪽 줄을 기둥줄로 잡고 왼쪽 줄로 감아매기 매듭 해주고 오른쪽 줄은 그대로 아랫방향으로 내린 다음에 남아있는 6줄의 로프를 순서대로 감아매기 매듭 해주세요.
그 다음은 맨 처음 감아매김매듭 했던 왼쪽 줄을 아랫방향으로 내리고 똑같이 감아매김매듭 해줄게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오른쪽 줄을 다시 기둥줄로 잡고 왼쪽 줄로 한 번 더 감아매김 매듭 해주세요. 그러면 오른쪽 라인이 중심 부분으로 쭉 향해 있는 모양이에요. 반대쪽은 잡고 있는 손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일곱 줄이 위로 올라가게끔 겹쳐줄게요. 그리고 감아매김 매듭으로 이어주세요. 옆면 바닥이 감아매김 매듭으로 이어진 모습을 보면 안쪽 라인이 짧고 바깥 라인이 길게 가운데로 모아져 있어요. 이 아래로 내려온 두 줄의 기둥줄은 가운데 바닥면을 이어주고 나서 한 번 더 매듭 지어서 마무리해 줄 거예요. 반대 방향의 옆면 바닥도 같은 방법으로 이어주세요. 이제 가운데 바닥면을 이어줄게요. 가운데도 줄을 서로 겹쳐줄 건데요. 끝부분에 이 맨 첫 줄들 이 네 줄은 빼고 겹쳐줄 거라서 일단 묶어서 표시해둘게요. 두 번째 줄부터 양쪽으로 서로 겹쳐주세요. 그리고 옆면 바닥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끝에 두 줄에서 한 줄씩 가로 기둥줄로 두고 감아매김 매듭해서 가운데 부분을 이어줄게요.
이 끝부분은 잡고 있던 가로 기둥줄을 반대쪽 줄 아래로 보내고 반대쪽 줄을 기둥줄로 조고 감아매기 매듭한 다음에 이 기둥줄 끝은 한번 묶어서 마무리 줄게요. 가운데가 모두 이어진 다음에 이 옆면 두 줄의 기둥줄을 다시 잡고 감아매기 매듭한 다음에 한번 묶어서 마감해주고 끝부분은 잘라주세요. 이제 남아있는 줄은 모두 잘라주면 되는데요. 묶어서 표시해둔 이 끝에 있는 줄들은 매듭 사이사이로 정리해줄 거라서 일단 빼두고 0.5에서 0.7cm 정도만 남겨두고 잘라줄게요. 그리고 이 남은 줄들은 코바늘로 매듭 사이사이에 넣고 마지막에 한번 묶은 다음에 잘라주세요. 이제 완성된 바닥면을 보시면 이 코튼 크로셋실 자체가 살짝 뻣뻣한 소재라서 실을 짧게 남겨서 잘라도 잘 풀리진 않는데요. 그래도 더 단단한 바닥의 마무리를 위해서 끝부분에 순간접착제를 살짝씩 발라서 마감해줄게요. 이렇게 매듭 끝부분에 살짝살짝 발라서 마무리를 해주고 접착제를 바른 바닥 부분이 굳는 동안에 아까 이 가방 끝 밑에 숨겨둔 정리되지 않은 이 두 줄을 매듭 사이사이에 넣어서 또 정리해주세요. 이제 모두 정리하고 나서 가방을 뒤집어서 바닥 모양을 잘 잡아주고 가방 전체적인 모양을 만져서 잘 잡아주면 마크라메 네트백 완성이에요.